일반인에겐 공개될 수 없는 비공개인데 점점점 누군가에는 전해진 모양이네요. 무소속 손혜원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새롭게 나온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뭐 지금도 제가 뭐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국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복포시에서는 이것이 보안 문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걸 보안 문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 자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7년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그 도시 그 개발 계획이 담긴 그 문서. 이게 손혜원 의원은 보안 문서가 아니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보안 문서입니까? 뭐 이미 공청회나 이럴 때 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내용인데. 근데 검찰 생각은 김민지 기자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뭐 보안 문서냐 아니냐 갖고 말이 많은데 사실 시민들이 목포시에 이것을 좀 공개해달라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5, 6건 정도가 있었다는데 아닙니다. 이건 비공개입니다 하고 통보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졌는데 문제의 문건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으로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거 참조한 문서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이미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공청회, 언론 보도, 방송에서 다 알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목포 시민들이 목포시에 그 좀 그 문건 좀 한번 봅시다. 6건이나 청구했는데 목포 시민들에게는 다 비공개 통보가 됐던 문건이 어떻게 손혜원 의원에게는 그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좀 정확히 봐야 될 게요. 네. 지금 저 전 시장, 목포시장. 박홍률. 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이미 도심 재생 사업 목포가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이 공모하는 도시 재생 사업에 목포시가 공모하기로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응모를 해서 거기에 이제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목포시 차원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보안 자료라는 것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도심 재생 사업의 구체적 계획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장소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포함이 돼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를 재생 사업에 신청할 것인지가 포함이 되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목포시가 문화재청이 공모하는 도심 재생 사업에 응모한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예. 목포시가 거기에 응모하는 구체적 계획으로 확정된 내용과 지역과 필지가 확인되어 있는 문서와 전혀 다른 거예요. 아하. 그걸 같이 같은 것 좀 섞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저 전 목포시장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감히 목포시장, 현 목포시장한테 그런 문서를 받습니까? 제가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줍니다. 예. 그리고 일반인이 가가지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목포시에 공개적으로 정보를 좀 달라고 공개 신청했을 때 안 된다고 회신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보안자료 아니면 뭐가 보안자료입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70년대 말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을 때 강남 땅 개발한다, 강남에 아파트 개발한다 소문이 돌죠. 그러나 강남에 어디에 도로가 나고 어디서 어디까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하. 구체적 계획과 장소를 아는 사람이면 미리 가서 거기에 땅을 사놓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건 보안자료가 분명히 맞고 보안자료를 알고 난 뒤에 집중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매입했다면 투기 의혹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 손혜원 의원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이제 손혜원 의원은 계속 보안 문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남부지검 관계자 말하길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비공개 자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냥 기소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손혜원 의원을 기소한 것입니다. 보안 자료, 보안 문서 맞습니다. 라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자, 하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이 보안 문서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그걸 이용했다면 이건 정말로 중한 범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안 문서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판결해 왔냐면요. 만약에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지역을 대략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청회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 주민들한테 알려졌다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부동산 투기를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그 저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냐, 예.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은 아 이거는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대개 이제 물론 뭐 범죄 대개 한 1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벌금형에 그치긴 했지만 예. 분명한 이건 범죄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거 법정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부패방지법. 그리고 예. 저 지금 손혜원 의원께서 실제로 본 그런 정보들은 보면은 그냥 뭐 제목 뭐 어디 정도 줄기 이 정도만 다른 의원 거기 있는 시의원들도 들은 것이 그 정도라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는 정확하게 위치 지명까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 보안자를 통해서 네네네. 이게 만약에 이걸 아. 가지고 한 거를 만약에 범죄가 예.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한테 5천만 국민한테 공개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몇몇 사람들한테만 알려진 거라고 해서 그것이 보안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그동안 이런 또 주장도 펼쳐왔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정책 간담회를 하러 처음으로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예. 갔는데 그 목포에 있는 적산 가옥들, 목조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조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하면 예. 아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갤러리나 카페나 예.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람들을 권유한 것이고 저는 나중에 그 거리를 면으로 동네 전체를 문화적 예. 지정을 했다고 해서 참으로 의아해했어요. 손혜원의 이런 주장, 김민지 기자, 검찰에선 통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면의 한 부분은 또 이렇습니다. 뭐냐면 네. 일반 시민들도 만약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왜 해당 구역 땅을 일반 시민들이 매입하지 않고 손혜원 지인과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들이 검찰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손혜원 의원이요. 뭐 대학 동창들에게까지 이 투자를 권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요.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2017년 6월에 손혜원 의원이 대학 동창한테 저 말이야 새 정부 도시재생 그 뉴딜 사업 있거든 그거 목표가 유력하대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투자를 권유한 이후에 6개월 뒤에 이 목표가 이 개항 문화거리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 동창회까지 뭔가 투자를 권유하고 이런 것들이 글쎄 이게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강남의 이른바 부동산 투기. 네. 그러면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에 도로가 뚫리고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사진에 알고 가면 그게 부동산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비슷하게 저는 손혜원 의원이 스스로 목포에 가보니 그 구도심이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보존가치가 높아서 예. 나라도 지켜야겠다 생각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지인들이 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권유를 하면서 야 목포에 가보니까 정말 여기 살려야 되겠더라. 그러면서 사면은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목포시가 시 차원에서 여기를 도심 재생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될 거다. 되면 여기가 100억, 수백억 이상의 정부 예산 투자가 된다. 예. 라는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예. 물론 제가 확인하지는 못합니다만 뭐, 예.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목포 현대 당시에 목포시장으로부터 문건을 받아봤고 거기에 지역을 대충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도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보좌관도 지인 명의로 또 자기 자녀 명의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걸 본다면 어떻게 이게 사전에 자기가 공무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목포시장으로 받았던 문서를 본 이후에 아하.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조금 우려스러운 게 처음에 이게 1월 달에 어떤 언론사의 보도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손혜원 예. 의원이 그 보도는 틀렸다라고 검찰 수사를 받자고 이야기했어요. 검찰 수사 기소로 나오니까 검찰 수사 틀렸으니까 대판 받아보자 이야기한 거예요. 네, 네. 만약에 그러다가 대판 결과 나와서 유죄 나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허. 이거 틀렸다 끝까지 가보자 나올 겁니다. 예.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할 겁니까? 예.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쯤이면 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 내가 정말 신중치 못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지금은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손혜원 의원이 그동안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의 메시지는 단 한 차례도 내놓지 않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김민지 기자, 이 손혜원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이 또 국회의원이 다시금 또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부터 좀 손혜원 의원 쪽과 공방을 벌였던 의원이 있죠. 바로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인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건으로 자기 그리고 보좌관 등 관계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먹고 시민만 손해고 저는 섞이지 않겠다. 그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다시 얘기가 나온 이유는요. 아까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해당 문건을 손혜원 의원에게 준 사람이죠. 박홍률 전 목포시장인데 이 문건을 박지원 의원에게도 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어떠한 서류도 전달받은 적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에게 그 문건을 당시에 전달해 준 박홍률 전 목포시장, 지금은 전 목포시장인데요. 그래서 박 전 시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국장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전 목포시장 박홍률 전 시장이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박지원 의원에게도 제공했다. 이게 과연 손혜원 의원한테 제공했던 보안자료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응모하려고 문화재청에 내려고 했던 그 자료를 말하는 건지 명확치는 않지만 오늘 제가 박지원 의원께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혹시 손혜원 의원한테 검찰이 제공했다고 하는 그 보안 문서 그거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해서 전혀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니까 과연 그 문서가 그 문서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박 시장이 과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 김 교수님. 또 하나 조금 의아한 게 지금 그 박지원 의원도 지금 의문의 일격을 당한 건데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박홍률 전 시장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목포시장에 다시 도전했다가 낙선을 하신 분이에요. 낙선을 했군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당의 국회의원한테 저렇게 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그래서 손혜원 의원한테 건넸다는 그 도심재생 관련된 자료가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전 목포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목포시라고 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시 공무원으로서 이야기보다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 당시 목포시장이 또 사실은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국민의당 당선을 가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재선 도전에 낙선을 한 건데 정치인의 발언이라면 이해가 가요. 내가 볼 때 목포를 살리기 했던 것이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도심 재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손혜원의 도움을 요청해 줬기 때문에 이건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시정을 책임진 행정 공무원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정보 공개 거부했고 실제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한다면 보안 자료랑 또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손혜원 의원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공무원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은 논란이 이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런 목소리들을 내왔었죠.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실까요? 하나도 걱정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저는 떳떳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제가 0.001이라 그랬잖아요. 다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산 넘어서 이제 다시 들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산이 하나 나온다라는 정도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최근 인터뷰에서는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김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손혜원 의원의 저런 그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 당당함이 그 천하에 말 잘한다는 박지원 의원도 말을 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에도 내가 당당하니까 언론을 고소하고 검찰이 밝혀가지고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잘못했다. 재판 가서 보자.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취지와 의지가 정당하다고 그래서 자기 행동이 법규를 위반한 것까지 이렇게 정부 깡그리 무시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했으면 박지원 의원이 꼴을 내렸겠습니까? 저는 손혜원 의원의 저 막무가내식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 논란까지 짚어드렸습니다.